오늘은 애니닷고 프리파라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또 프리파라 색칠 공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프리파라 노래도 자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피의 태양의 플레어 샤벳은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추억을 소환할 겸 닷구를 준비해봤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이돌 애니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프리파라는 진심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이번 닷구는 소피 의상색에 맞춰서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선택해봤습니다. 이게 레이스라 칼로 자르다 망할 것 같아서 검은색 마테를 짧게 했는데 이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닷구는 이 마테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. 소피로 닷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소라미 스마일 전체로 닷구를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소피는 모두 붙여봤어요. 나름 배치 잘 된 것 같죠? 또 등장하였습니다. 마이 페이버릿 송팩. 진심으로 너무 애정해요. 오늘 마테가 반절 해줬다면 나머지 반절은 이 마이 페이버릿 송팩이 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의 5점을 남겨볼 시간입니다. 이 부분에서 바로 느꼈어요. 아, 망했다. S 너무 크게 썼다. 그리고 저는 미신을 믿진 않기 때문에 이름은 그냥 빨간색으로 썼어요. 이 스티커 진짜 예쁜데 가지 부분이 뜯길 수 있어서 정말 조심조심 떼야 해요. 그래도 무광의 디테일 장난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도 프리파라 노래 중에서 지금까지 듣고 있는 노래나 프리파라 하면 이 노래 하는 거 있으세요? 추천받습니다. 저 지금 매우 추억에 잠기고 싶어요. 그러고 보니까 제가 프리파라 게임기 정말 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못했거든요. 예전에는 대형마트 가면 꼭 설치되어 있던데
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이거 기회가 된다면 평일 낮 시간에 정말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이 페이버릿 송팩을 소환해 보겠습니다. 오늘 추억 소환이 너무 좋았어서 다음 애니 다꾸는 꿈빛 파티시엘이나 신비 아파트 이 둘 중에 하나로 할 예정인데 여러분이 프리파라 좋아해 주시면 프리파라는 한 번 더 해볼 생각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